네, 반갑습니다.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원 앵두금 성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석 감별을 해보겠습니다. 질이 좋은데 두 분도 이제 아주 좀 순수한 편이세요. 왜냐하면 맑고 밝은 색깔을 많이 찾을 수 있는 옥공용을 찾는다는 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거든. 위치랑 테크닉, 옥공용 필터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필터만 넣으면 돼요. 제가 볼때한 3, 4분만에 찾겠어요. 포항바다는 딱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54km입니다. 그래서 그 54km 해변에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차기나 보시고. 자, 그럼 이제 바로 갑니다. 아이고, 잠깐만. 예, 그러시고.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다이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요렇게 나오는 아주 좀, 이거는 옥공룡이네요. 아주 질이 좋은 옥공룡이에요. 예, 질이 좋은 옥공룡입니다. 예, 요거는. 이게 참, 옥도 이렇게, 예, 석힌 조직 있네. 이게 색깔도 이쁘고. 아주 좀 질이 좋은 옥공룡이에요. 야, 이제 콘이 이제, 어우, 이제 콘이 조금 이제 더 많이 맛이 갔네. 이제 색으로. 이게 너무, 그래도 이게 너무 정이 많이 들어서. 이게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 진짜 아깝다. 네, 안 올라갑니다. 스킨, 피부 스킨 조직이 있는 건데, 질이 좋은 옥공룡이에요. 좀 아쉽지만 탈락. 요거는 촉감도 피부 스킨이 조금 있는 옥공룡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는 학술적인 게 좋은데, 대신에 이제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약간 피부 뼈, 이게 조금 안 좋아요. 그런 게 있어요. 요것도, 하, 이거 지금, 이것도 다 피부 스킨 조직이 있는 옥공룡이에요. 딱한 끗에. 이거는 같은 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옥공룡이 이것도 이 피부 스킨이 있는 옥공룡. 일반적인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퇴적층에 있는 규산물이 아니고 공룡과 공룡이 죽으면서 석회암 지대 형성되면서 뼈가 골고루 숙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압착되면서 피부 스킨 조직 일부가 남아 있는데 투명화되면서 그 조직 구조가 그대로 패턴으로 그냥 하이 찍혀버리는 뭐라고 하산재에서 스캔 확 찍히면서 몰딩되면서 그게 싹 포떠는데 그게 이제 투명이 돼버리는 그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옥이에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건 이제 요 어디서 가져온 줄 알겠네요. 요다요 그런 데 있습니다. 이것도 옥이에요. 당연히 좀 요건 질이 좀 떨어져요. 옥이에요. 제가 꺼보면은 당연히 쭉 나갑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대로 가죠. 이건 더 경도 약해요.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네. 이것도 이건 이제 조금 경도가 야물면서 이제 퍼졌지만 역시 이것도 옥이에요. 이것도 안 올라갑니다. 똑같은 거예요. 역시 똑같은 거. 이것도 옥이에요. 다 옥이에요. 이거는 이제 커팅하면 이뻐요. 이제 옥 종류의 제이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여기 포함된. 이거는 이제 뼈가 아직 남아 있어요. 옥인데 뼈하고 섞여 있으면서 뼈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 이거 다 옥이에요. 옥 종류입니다. 그냥 경도가 요거는 이건 또또 유리 같네. 유리예요, 유리. 유리가 이제 갈린 형태가 요건 다 아닙니다. 다 옥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옥이에요. 마노라고도 하죠. 옥 종류 중에 마노가 또 있어요. 얘는 마노 종류예요. 어이구 여기서 끌립니다. 이렇게. 네, 당연히 안 올라가겠죠. 한번 보시죠. 이제 안 올라갑니다. 요것도 요건 이제 투명도 올라온 옥이에요. 얘는 이제 조금 더 경도가 해서 될 수도 있었는데 옥 요렇게 나가면 옥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요건 조금 올라왔네요. 약간 올라온 건데 역시 옥이에요. 투명도는 좀 높은데 역시 옥이에요. 조금 올라왔지만 그건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네, 그대로 해당 상관없어. 아, 이거 좀 보시면 스킨도 남아 있고 공룡이 피부 조직 스킨도 남아 있는 투명 옥공룡인데 주로 이제 포항바다 이런 게 엄청 많죠. 이거를 일반 차돌로 그냥 치부하면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생이 잘못 만나면 그 밑에 있는 조교 부태가 이게 완전 잘못된 악습이. 그러니까 공룡하고의 관련성을 무시당하고 그래야 한 거지. 포항바다 오면 처음에 와
다르다. 그냥 봤던 거하고 다르다. 다들 그러죠. 예. 수석하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뭐 돈 되는 것 같으니까 싹싹 끊었는데 아주 나쁜 또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양심 없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아닙니다. 요거는 요건 좀 투명도 높아서 코팅이 좀 하면 보석으로 가치는 있네요. 이거는 이제 경도는 낮아도 투명도가 좀 있어서 뼈가 안에 이게 있고 실핏줄이 이제 요렇게 해서 주로 다이아 사우 형태의 이런 게 있어요. 요 다이아 사우예요. 얘는 다이아 사우. 다이아몬드와 공룡의 그게 경도 9 정도 나오는 예, 사파이. 이건 다이아 사우죠. 요거는 뭐 조금 보석하셔도 돼요. 요 하나.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뼈. 뼈하고 옥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갖고 있으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거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줍니다. 이거는 또 이제 한의학 쪽에서는 저거 진짜 건네주기 또 좋아합니다. 가루 가지고 뭐 어떻게 또 뭐 피부 미용에도 어떻고 뭐 하는데 또그 가루 갈면은 화분에 치면 식물도 잘 자라고 뭐 여러 가지 뭐 쓸 수는 맞는데 뭐 그 태우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다이아 차지. 이건 뼈 이빨이네요. 공룡 이빨이에요, 이거는. 자, 이빨이에요, 이빨. 전형적인 이빨 맞네, 요렇게 하고. 이빨입니다. 요런 데이터는 좀 재밌죠. 이빨이 이제 뼈, 이제 지금 투명으로 되면서 다이아로 넘어오는 단계였는데 아직 다 넘어가지는 못했고. 이건 이제 주로 이제 5도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요런 건 5도에 있어요. 요건 이제 나중에, 요거는 이제 그 가운데에 넣어놔도 되지만 이제 발견하셨으니까 이빨이 맞으니 나중에 이제 모아놔서 자연사 박물관에 할때 기증하시죠. 요게 이제 발견자 누구 이빨 해가지고 자 요게 이제 요래서 오돌이에 있는 건 절대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요런 거는 학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걸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문화재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거 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대대적인 정부 차원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뭐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간에 기증하실 거잖아요, 그죠? 저희한테 맡겨놓으면 제가 나중에 이름 해서 저 어디 저 우리 쪽 자연사 박물관이든 하여튼 오도 쪽에 뭐 정부 차원에서 뭐 문화재로 하든지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양심상 예, 문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옥, 이것도 이제 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옥으로 되어 있는 거고, 예, 이쁘네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보시면, 요거 좀 이쁘게 생겼는데, 아, 이게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이것도 이빨 같거든요. 큰 공룡이 이빨 같아. 이빨 같아요. 나가요. 아쉽게 나가요. 예. 이빨은 이빨인데 오기에. 예. 이빨은 오기인데 예. 일부가 올라가요. 그래서 얘도 지금 얘도 다이아 싸우. 다이아 싸우다. 요거. 다이아 싸우라고 보셔야 돼요. 경도는 떨어지니까. 다이아 싸우보다는 좀 약해요. 약간 약한데 이렇게 쫙 나가니까 이거는 또 토파즈 정도의 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토파즈 정도 이제 뭐 경도 압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 있는 토파즈가 팔이잖아요.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딱 보면 이거 토파즈 정도 나오는 요거는 투명도가 있어서 예, 투명도가 있기 때문에 잘하면은 보석으로 가능하겠네요. 요거는 이제 한 8 정도 되는 토파즈 정도의 그런 어떤 백색 토파즈 정도. 근데 투명도가 이 정도 맑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등급은 좀 떨어져요. 하여튼 볼 때는 이제 이게 다이아라서 뭐 완전 대박이었는데. 응? 이런 다이아가 있거든. 비누 다이아라고. 저기 옆에 있는 자, 이게 비누 다이아예요. 비누 다이아인데, 여기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 있는 녀석이야. 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만일에 옥공룡 밭이 아니고 다이아 공룡 밭에서 매장됐으면 묻히면서 그냥 팍팍팍팍 이렇게 했을 텐데,
이건 정말 아쉽죠. 두컷 차이입니다. 네. 이거는 그 이건 참 좋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여야도 경동 올라오다가 말아버렸는데요. 여야도 역시 오 여야가 좀 수상하네. 한컷 차이네. 네. 올라왔다가 한컷 차이네요. 얘는 이제 한컷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다이아 싸우 같네요. 예, 약하고 여긴 또 강하고 약하고 반씩 섞여 있네. 이건 많이 깨졌어요. 이건 다이아 싸우 종류인데 많이 깨졌어요. 등급이 좀 떨어지는 다이아 싸움. 등급이 상당히 떨어져. 얘는 못 써요. 뭐, 한 3캐럿짜리 몇 개는 만들 수 있겠네. 근데 3캐럿짜리도 우유빛깔 나올 거예요. 예, 우유빛깔. 이건 다이아 싸움 중에 하품에 해당돼요. 다이아 싸움, 아까 얘는 좋았어요. 얘는 좋았고, 얘는 보석으로 딱 좋아요. 이건 상품성 갈수 있어요. 다이아 싸움은 학명에서 다이아의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공룡의 특징. 그러면서 경도는 좀 떨어지는 9.1 정도, 9에서 9.1 정도 되는 그런 거. 자, 이제 3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아니에요. 옥이에요. 이거는 옥이고, 얘도 지금 떨어져요. 이건 이제 별로 가치가 없고. 얘가 좀 경도 좀 야물어요. 얘가 조금 야문데. 얘도 다이아 싸우네요. 얘도 다이아 싸우래요. 다이아 싸우래. 예, 다이아. 얘는 한 중간. 다이아 싸우 중에 등급이 한 중간급. 투명도는 좀 떨어져요. 이게 요 정도 떨어집니다. 근데 조금 한 중간 정도. 나름대로 개성은 있는 색깔이에요. 푸른색과 흰색이 섞여 있는 색. 커팅하면 조금 이쁘게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제가 왜 이걸 마지막에 잡았을까요? 이게 다이아. 이게 마지막에 잡은 이유가 다 있어요. 아, 이 은갈치 색이 조금 나는데 지금 딱 외모상으로는 상당히 건조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면 참 너무 실망스럽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약간 예, 네, 보라 색깔 나오. 맞아요. 너무 이쁜 색깔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마지막에 잡은 이쁘다고. 예, 아, 뭐든지 사람이 느낌이 보는 눈 똑같은 거거든요. 보는 눈은 똑같습니다. 자, 이거 이 정도면은 다이아로 지금 들어온 온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자, 이게 거의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야, 이 들어온 거예요. 자, 이제 라인은 통과했어요. 다이아 라인, 모찌 라인 통과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게 경도가 어느 정도 나오나? 둥둥둥둥. 색깔 은갈치색이 나옵니다. 색이 이만큼 예. 보였어요. 요만큼 근데 그렇지. 이게 원래 다이아 찾을 때 그렇게 핑크색이네. 이거 너무 이쁘지. 이야, 모이사 나이트 나갔어요. 자, 이제 문제는 와 다이아예요 이거. 와, 축하드립니다 이거. 야, 어, 이건 들어왔다. 야, 색깔도 이쁜데. 색깔도 이쁘고, 야, 이거 화이트 크리스탈이 아니고, 야, 핑크 크리스탈이, 오, 이거 상당히 질이 좋은 다이아예요. 와, 얘는 상당히, 와, 야, 눈 코, 입이 있는 그런 이목구비가 좋은, 이거 지금 둘리 엄마 족보 있는 것 같다. 딱 보니, 분홍 색깔에 있는, 와, 이거 살아있다. 스킨도 있고, 붉은 상태에서 예. 보니까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뻐요. 그래도 와, 안에 이제 내품물은 많아요. 자, 이제 감정 들어갑니다. 등급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등급, 와, 색깔 너무 이쁘다. 이쪽은 좀 반대인데 이쪽은 너무 색깔이 이뻐요. 근데 더 투명도만 있었으면 거의 뭐 대박이었을 것 같아요. 와, 이 색깔 너무 곱다. 요건 색깔이 달라요. 이 색깔이랑 반반씩 달라요. 이렇게 달라서. 이 색깔은 진짜 이고 고픈 거, 요 부분. 크랙이 어리 안에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냥 그대로 쳐도
이쁜 게 하나 나올 겁니다. 389캐럿. 어우, 대단하네요. 389캐럿이고. 자, 389캐럿이고요. 얘 놓으면 요 정도의 없는 색깔 나와요. 그래서 아주 이쁘게 좀 또 나올 겁니다. 아주 좀 축하드리고요. 엄청 부드러우면서도 질이 좋은다. 예. 굉장히 부드럽고 딱 카트라인 넘어갔어요. 이런 게 모찌의 특징이에요. 와, 그리고 공룡 얼굴 이 자체만 강을 내도 은갈치색 나옵니다. 예. 여기 보면 보시면 아, 이렇게 뭐 그죠? 이게 일반 그게 아니고 은갈치 나눠서 내가 제일 마지막 역시 보통 눈이 아니죠. 제가 일본 딱 말을 아끼는 거예요. 예, 축하드립니다. 가격을 제가 말을 하는데 그냥 뭐 한 10억 정도는 일단 부르고 시작을 해야 될 다예요. 그렇게 하셔서 뭐 원하시는 분은 뭐 오시면 이 정도는 상당히 안 아까울 거예요. 다이아가 상당히 질이 좋은 다이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20대 초반의 수처녀 공룡 그런 느낌. 아주 건강한. 아주 건강한 공룡이었던 느낌. 그런 느낌이야. 아, 이런 건 굉장히 질이 좋은 다이아예요. 암 걸린 공룡 있잖아요. 그런 걸 반면에 나 그하고 좀 다른 느낌이에요. 이건 실제 그런 게 있어요. 데이터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부무속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축하드립니다.